자, 지금 녹화는 이제 짧게 올려드릴 건데, 뒷부분에 영상을 잡아드릴 때, 맨 위에 올려드리는 거는, 장중 거, 그 다음에 뭐 어제 거, 그거 다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메이드 고점을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가 또 높아진 거예요. 71,700원, 찍어줬고, 거기서 이제 뭐좀 눌림목인데,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또 달라져요. 이걸 뭐 지금 바로바로 뿌리진 않겠지만은, 76,000원, 69,500원, 그 정도. 79,000원, 69,500원. 76,000원, 69,500원. 그럼 결론은 우리가 따라 붙을 수 있었던 거는 69,400원 뭐그 자리였고, 76,000원이 이탈되면 1차 차익 실현 범위였고가 아니라 이제 범위이고, 그 다음에 69,500원이 2차의 범위이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5% 범위가 이제 68,000원까지 끌어올려졌는데, 5%까지 뭐 밀려 내려올 그 기준점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편입 기준에 하여간에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게 69,400원, 현재 위치에서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미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터져 있기 때문에, 뭐 10만 주 터져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상한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10만 주까지 터지면.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7만 주, 그 다음에 5만 주, 요 정도만 터져도 이제는 오늘 자기의 역할은 다한 겁니다. 저 거래량이 유지되고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 기준의 설정 범위, 파란 색깔 기준 마지노선 범위가 얼마예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마지노선의 범위가 요자라게 됩니다. 그죠? 따라붙는 범위의 기준에서도 저기까지 뭐 따라 붙는다의 설정 범위를 잡지만, 그리고 초록 색깔 자율의 범위, 그리고 빨간 색깔 부분에 여기까지는 따라 붙는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 붙는다. 요 범위에서. 그죠? 저기가 15%의 범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16만 7천 주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면, 거래가 저렇게 터진다면은 뭐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할수 있죠. 꺾임, 뭐 크로스, 영선. 그리고 이거를 왜못 사냐 이거예요. 개장초부터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입니다. 응?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입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의 기준,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계속이잖아, 계속. 복잡하면 이제 조금 다른 5분봉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까지의 흐름. 여기는 이제 중립으로 이제 박스를 쳐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기준에 중립입니다. 뭐 중립이거나 말거나, 거래대금 지금 최상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요렇게 해서 5분봉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직 계산기도 한번더 박스를 그려드릴게요. 1분봉. 그리고 매직 계산기도 한번더 봅시다. 아, 이거 뭐 시원시원해. 응? 고점 계속 넘기는 거지 뭐. 상한가 못 가겠냐고, 농담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위메이드의 요 기준이라면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1분봉 올려드리는 기념으로 한 번만 더 올려드릴게요. 그럼 매번 뭐 고점 뚫을 때마다 해드리기는 우리가 윤정도가 힘들고.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 선배분들은 아시죠? 이제는 그냥 아유 내가 여기서 좀뭐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검색기 받으셔야죠. 검색기에 떠서 지금까지 한 종목 유지되는 게 얘잖아요. 얘를 왜 편입을 못 하냐고. 응? 오늘 문자가 10대통이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렇게 매직 계산기까지 그러니까 양봉일 때안 팔아요. 꼬리가 달려야 팝니다. 그냥 뭐 지금 어떻게 할까 뭐막 그냥 망설이고, 어디 가서든 마찬가지잖아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들은 채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이걸 차익 실현해? 이걸 차익 실현해? 어떻게 하지?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지 말란 말이에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분봉 다 올려드렸고, 그다음 요렇게 그렇게 하시고, 방한 분위기도 이렇게, 응? 황태자 선생님처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28% 20% 남의 수익이 아니에요. 상한가 갈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수익 끝까지 잡아보자고요. 오늘 매수 문자는 지금 한 10대통이 나간 것 같아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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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동영상 인재 전략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로 오시면 어제 아간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어제 아간에. 어제 아간에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2차 전지 들어가 있잖아요. 2차 전지인데 윤종두가 매수하라고 해? 안 한다니까. 죽어도 안 해. 물음표로 해놓잖아요. 단기 더블 목표 위메이드 해놨잖아. 그 다음 나머지 HPSP, 두산 인프라코, 아, 두산 로보틱스. 얘가 지금 좀 힘겨운데 얘도 뭐 손절 범위까지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손바뀜이 얘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JP모건에서 매수, 개인선호 창구에서도 매수가 좀 있고, 매도하는 쪽이 좀 있고, NH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해서의 흐름. 이거 계속 뿌려드리세요. 이것도 이 링크도 위메이드도 계속 뿌리고 얘 계속 뿌리고 두 개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윤정도 페이지에 오시면 벌써 이미 위메이드 2일 전에 지난 금요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중간중간에 위메이드도 한 번씩 더 뿌려주시고 주가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불기둥 45,700원에 포착 뭐 이렇게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나. 지금 전화하세요. 조금 전에도 문의 전화 왔어. 금요일에도 문의 전화 오고 좀 전에도 문의 전화 오고. 문의 전화 오면 뭐 하냐고. 그냥 마음 먹었으면 뭐 이거 어떻게 돼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뭔 질문을 해. 윤종도한테 무방해서 물어보든지 가입하셔서 보시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탈퇴하면 되는 거지. 뭔 질문을 해. 방송에서 다 봤는데 뭘 질문을 해. 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국경제TV 전화해가지고 아 윤종도 잘해요 그러면 거기서 아 윤종도 잘해 설명해주나? 가입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마셔 이렇게 하지? 매일 뭐 어제 가입할 거 오늘 가입할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설명도 듣지 마세요. 그냥 나 가입할래 빨리 해줘. 나 지금 시간 없어. 나 수익 내야 돼. 이렇게.